근데 여기 앞에 지금 엄청 줄 서 계시거든요? 가봐야죠. 오, 맛집 느낌 오는데요. 뭘까요?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좀 유명한 데인가요? 요새 SNS에서 엄청 좀 핫한 데예요. 그렇다면 바로 섭외해 봐야죠. 현장 섭외로 촬영하는 코너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바로? 네. 그래서 혹시 가게 촬영해도 될까요? 돼요? 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쿨하다. 감사합니다. 핫한 곳이라더니 정말 매장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웨이팅도 불사하고 사람들이 찾는 이유, 바로 이 케이크 때문이라는데요. 시루떡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케이크와는 다른 모습. 넌 정체가 뭐니? 러시아 전통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자주 만들어서 먹는 디저트 빵. 모양은 평범하지만 맛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러시아 디저트. 페이스트리의 바삭함과 커스터드 크림의 부드러움이 하나로 뭉쳤다. 와, 겹겹이 있어요. 바사삭? 소리부터 침샘 고이게 한다는데 입안에 그 맛이 퍼지면 나오는 감탄사? 진짜 맛있어. 약간 겉은 좀 바삭한데 안은 약간 부드러운 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좀 조화가 잘 맞아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크로와상을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새로운 느낌이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케이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든다니 어떻게 만드는지 더 궁금한데요. 끊임없이 몰려드는 손님들 덕에 주방은 케이크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 만들어 먹던 그 레시피 그대로 우와.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 바삭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찾아와 줄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다 만든 케이크를 1시간 이상 숙성시키면 페이스트리가 크림을 흡수해 훨씬 더 맛있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까지 마쳐야 케이크는 드디어 진열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승인 때 많이 먹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요.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먹으러 오고 싶어요. 부산에서요. 주변에 소문내고 싶은 케이크 맛집 촬영 완료.